이 느낌을 여기서 쓰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백현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드라이버,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고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드레스에서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은 클럽의 길이에 따른 스파인 앵글이 달라집니다. 스파인 앵글은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의 각을 얘기하는데 이 각이 무릎과 골반이 살짝 서지면서 손목도 살짝 서줘야 되는데 이렇게 각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언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세워지면서 거기에 따른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틸트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틸트는 뭐냐면 이 기울기를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 볼을 보면 지금 십자가를 그려놨고 그리고 인, 아웃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운데에서 인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많이 틸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이렇게 차이점이 어드레스 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 보는데 자 이렇게 틸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초보분들에게 스윙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윙을 많이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지금 스윙이 되게 완만하게 가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왼쪽 어깨가 막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드라이버는 이렇게 틸트가 되면서 기울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벽으로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시 타석으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타겟이 저쪽이 되겠죠. 그래서 제 등이 타겟을 본다는 느낌으로 돌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손을 이 벽에 닿게 할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제 가슴이 약간 45도 아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들리면서 벽에 손에 닿으면 안 됩니다. 내 가슴은 계속 지면을 바라보듯 느낌을 주고 그리고 닿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제 머리가 같이 제 몸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같이 회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돌아서 내 손이 벽에 닿아야 돼요. 몸이 도는 대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닿으시면 안 돼요. 혹은 이렇게 들리셔도 안 됩니다. 자, 내 가슴이 계속 지면 아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닿아야 돼요. 자 다시 타석으로 돌아와서 제가 방금 벽에서 내 가슴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듯 손이 벽에 닿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찾아주시고 머리는 회전에 따라서 같이 회전 움직이되 제 지금 골반을 보면 막 밀리거나 뒤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죠. 틸트를 주고 가슴이 계속 지면 자 이때 골반을 보면 이렇게 잡혀져 있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백스윙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지면 발력을 써라 이런 말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가면서 공을 칠 수 있는 느낌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전환 동작은 앞서 영상에 제가 따로 올려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와서 몸을 쓰는 이유는 일단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클럽 헤드 스피드를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빌려 쓰는 건데 이제 전환 동작을 배우다 보면 계속 몸만 쓰는 거예요. 이 헤드는 내 머릿속에서 이제 없어지고 계속 몸만 다 계속 쓰는 겁니다. 일단 전환 동작을 배우기 전에 왜 전환 동작 때 몸을 써야 되는지 결과적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자, 클럽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왼손으로만 딱 잡아주시고 자, 오른손은 뒤짐지셔도 되고 편하게 두셔도 됩니다. 상하체가 같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골반의 움직임만 움직여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잡고 계시면 아마 이렇게 어깨가 열리진 못할 거예요. 막혀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데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오른발을 찝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찝어주면서 하면 체중이 허벅지 안쪽으로 쭉 타고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내 골반만 딱딱 움직여 봤을 때 어드레스를 해보니까 지금 왼 벽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내 축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공 뒤에 있는 상태에서 체중 이동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을 여기서 쓰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방금 내가 여기서 받았던 이 느낌을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백스윙 탑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몸을 사용한 만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쳤던 느낌을 자 백스윙 탑에서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연습장에 가서 쳐보시면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몸의 움직임보다 정말 적게 쓰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몸은 적게 쓰는데 헤드는 잘 던져지는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느낌을 백스윙 탑에서 순간적으로 딱 그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몸을 잘 쓰는데도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자, 슬라이스가 많이 나면 아까 제가 그 공의 십자가에 그 아웃을 써놨고요. 인을 써놨죠. 아웃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인을 자꾸 바라보듯 일단은 가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도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면 이제는 릴리즈 포인트가 아마 예를 들어서 열려 맞고 나서 릴리즈가 되는 그래서 헤드가 열려서 깎이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릴리즈 포인트도 찾아야 되고요.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릴리즈 포인트 연습 방법은 오른손으로 클럽 샤프트 아래를 잡아주고요. 자, 백스윙을 해서 오른손을 펴고 이제 오른손이 미끄러지듯이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른손이 미끄러지면서 클럽 헤드만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맞잡아졌죠? 자, 이걸 좀 빠르게 미끄러지고 올라왔다가 미끄러지면 자, 여기서 릴리즈 포인트가 어디가 되냐면 지금 제 양손이 몸 안쪽에서 이루어졌죠. 몸 바깥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쭉 와서 몸 안쪽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헤드가 지금 지면과 평행을 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손목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헤드가 던져져서 손이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느낌만 살려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자 방금 이렇게 쳐보니까 손목 로테이션이 생각한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막 팔을 펴는 행동인데 팔을 쭉 펴시면 안 돼요. 팔로우 스루는 어떤 느낌이냐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헤드가 지금 제 손도 돌려줬고요. 그리고 오른팔도 지금 펴져 있죠. 굳이 팔을 쭉 펼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펴져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느리게 이제 빠져나갔고요. 우리가 공 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더 지나갈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생겨서 더 늘어났다가 아마 접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릴리즈 포인트를 찾을 때는 첫 번째 팔을 펴는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릴리즈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십자가에서 인이라는 글씨를 계속 바라보라고 했죠.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을 친다는 생각으로 또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을 바라보시고 정리를 해볼게요. 틸트를 주는데 인이라는 글씨를 주시한다. 이렇게 보면 살짝 틸트가 만들어져요. 백스윙은 내 가슴이 지면을 계속 바라보고 내 손이 벽을 닿는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만들어준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전환 동작은 이 느낌을 굉장히 짧고 굵은 느낌이죠. 전환 동작에서 쓴다.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빈스윙했던 느낌 살려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몸을 쓰는 이유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것만 결과적으로 생각하시고 드라이버 스윙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